우리들이 다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교회를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는 것이 올바로 섬기는 길인가? 바로 알아야 바로 섬길 수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가진 거 없다, 못났다, 재산 없다, 못 배웠다, 그렇게 여러분 나를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따라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뭐 대충 하시는 분은 대충 되니까 진지하게 하시면 진지하게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걸작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오실 때도 사회생활 하실 때도 내가 뭘 하겠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꼭 필요하셔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전도하면 여러분이 구원을 하셨는데 이제는 바꿉니다. 제가 구원을 어떻게 바꾸느냐. 제가 뭐라고 묻든지 여러분은 전도라고 외치면 돼요. 제가 뭐라고 묻든지. 평생의 소원이 뭡니까? 전도. 꿈에도 소원이 뭡니까? 전도. 와, 대단하시네요. 한 가지 더 묻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전도. 그렇죠. 그러면 돼요. 이게 사명인 거예요. 한 번 더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제 질문에 답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먹기 위해 사십니까? 살기 위해 먹습니까? 뭐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이 꼭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대답하려고 그래요.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먹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살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사명 때문에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아침때가 돼서 밥 먹습니까? 점심때가 됐기 때문에 밥 먹습니까? 저녁때가 돼서 밥 먹습니까? 아니면 배가 고파 밥을 먹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중에 그 중에 하나를 답하신다면 그 사람은 동물과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먹기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살기 위해 먹는 게 아닙니다. 아침때가 됐기 때문에 먹는 게 아니고 저녁때가 됐고 점심때가 됐기 때문에 먹는 게 아니고 왜 먹느냐? 배가 고파 먹는 게 아닙니다. 따라하십시다. 나는 사명 때문에 먹는다. 믿습니까? 이런 것이 우리 성도에 보는 관점이에요. 일부의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 왜 오세요? 오늘 왜 오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직장생활, 사회생활, 사람에 치고 이리 치고 저리 치다가 오늘 집에서 누워서 뒤척거리면서 편히 쉬시지 왜 오셨어요? 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안 오면 신방 오니까, 안 오면 또 연락 오니까, 안 오면 또 찾아오니까 그것 때문에 왔습니까? 아니면 체면 때문에 왔습니까? 내가 뭘 얻을 게 있어 왔습니까? 아니면 주보 보면 광고가 뭔지, 오늘 우리에게 소식 뭔지 이걸 위해서 왔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예배에 여러분 천국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서 영원한 천국 가서 천국을 누릴 사람이 아니라 영원히 누릴 천국을 교회 와서 일상생활에서 가정에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성도예요. 1부 때 한번 했죠. 제가 물으면 앞에 거 할 테니까 뒤에 거는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이제 2부 때는 좀 되겠죠. 교회 오시거든 앞으로 싱글싱글. 아이고 잘 되네.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오시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회 오시면 앞으로는 싱글싱글 싱글벙글 할렐루야.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 주변에서도 과거는 그렇지 않았는데요, 최근에 와서 우리 한국에도 이혼율이 참 높습니다. 참 고민거리잖아요. 그런데 이혼하는 거 간단합니다. 남편이 퇴근을 했습니다. 부인이 된장찌개를 맛있게 준비했어요. 남편이 이제 저녁을 함께 먹기 위해 앉았습니다. 된장 국물을 떠먹어보니까 짜거든요. 여보,
오늘 된장이 왜 이래 짜? 그러면 부인이 아유 그러냐고, 오늘 내가 이 당신 입맛을 좀 못 맞췄군요. 다음부터는 조금 더 연하게 잘하겠다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부인이 왈, 당신은 뭘 때마다 잔소리고. 그럼 남편이 뭐라고 나올 것 같아요? 내가 언제 먹을 때마다 잔소리 했노? 이제 잔소리 했잖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톤이 올라가요. 당신은 말하면 소리가 높아. 이래서 다툼이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어디까지 진도가 나가느냐. 당신은 내하고 안 맞아. 뭐가 안 맞아? 성격이 안 맞아. 안 맞아? 그럼 간단해. 갈라서. 그럼 찍을까? 찍자. 그러면 딱 이혼이 돼요. 여러분 가서 오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정 컨트롤. 여러분들이 혹시 감정이 조금 이제 업이 되거나 올라가거나 안 좋을 때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돼. 첫째, 사람을 만나지 말자. 문제가 충돌이 될 때는 사람 만나면 분명히 스파크가 돼요. 부부도 마찬가지. 감정이 격해지면은 사람 만나면, 부부라도 만나면 스파크가 됩니다. 분쟁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사람 만나지 말자. 두 번째, 감정이 격할 때 중요한 결정을 하지 말아라. 미루어라며. 그게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사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전화통을 들지 말아라. 아무데나 전화 돌아가지고 니들은 나 아나 아무게 이 카드래. 카드라 방송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래가지고 분쟁을 유발시켜요.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전화번호를 제가 하나 가르쳐드릴게요. 전화 꼭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어디냐? 66국에 3927번. 몇 번?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있나? 어딥니까? 여러분, 66권 신구약 성경으로 돌아가란 말이죠. 그러면 내가 삽니다. 아, 성경의 답이 이렇구나. 주님이 인내하셨구나. 주님이 참으셨구나. 내가 인내해야지. 내가 주의 제자잖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자라 그럽니다. 누가 제자입니까? 주님을 배운 사람이 주님의 제자예요. 주님을 훈련한 사람이 주님의 제자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 이 세 가지 안 하면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을 배우셨지요?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훈련하셨지요? 그리고 주님 따라가잖아요. 주님의 제자잖아요. 그러면 어떤 감정이 격할 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이걸 꼭 명심해야 돼요. 그러면 주의 교회가, 내 가정이, 내 모든 삶의 터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평안해지고 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봉독해 주신 마태복음 20장 26, 7, 8절 말씀으로 올바로 섬기는 비결, 교회를 올바로 섬기는 비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6, 7절에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오셨다 말씀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묻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혹이라도 교회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섬기는 장소입니다. 왜?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성천에 가시면서 남기신 거 있어요. 뭘 남기셨어요? 몸부려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남기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 보고 싶거든 교회 찾아라.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몸을 섬기는 우리들은 주님의 제자예요. 주님이 어떻게 섬기셨느냐? 그것을 우리가 본받고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 올바로 교회를 섬기는 비결 중에 하나는 겸손입니다. 겸손히 섬겨야 돼요. 빌립보서 2장 6, 7절 말씀, 제가 오늘 성경 구절을 드린다는 게 깜빡 잊어버리고 못 드려가지고 제가 봉독을 합니다. 6, 7절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어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은 하늘의 영광 보좌를 두시고 인간의 모양을 입으시고 가장 낮고 천한 이 땅에 말구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섬김의 본을 보이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편에서 지상교회,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주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다가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그런 분이 없으시겠지만 대구는 그런 분이 있어요. 당회장이 부임을 했습니다. 위임을 받았어요. 위임을 받은 목사님에게 어떤 장로님이 찾아왔어.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왈 목사님, 이 교회 설립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 알지요. 장로님이 이 교회 설립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 상당히 현명하시다고, 목사님 당회장 위에 설립자가 있습니다 이러더래요. 이 말은 이 교회 주인이 나다는 거예요. 이 교회 주인이 교회를 설립한 내가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그 내 말을 잘 들으란 말이에요.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다. 헌법적으로는 우리 평신도들 모두가 다 주인이라고 헌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영적으로는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아무리 내가 투자를 하고 많이 예물을 드리고 섬겨도 교회를 나 혼자 지을 수 있어도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요사이 개척하는 교회들이 좀 있잖아요. 그냥 교회 아무개 교회 이래 붙였다고 교회라고 생각하는 잘못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똑같은 교회 통합 합동 뭐 이렇게 장로교 붙였는데 그 교회가 아니고 신천지예요. 이만희가 교주인 거예요. 이 대구 교회도 지금 교회 안에 한 8%가 이 신천지가 침투해 가지고 그래도 대구는 적은 숫자입니다. 이 한국교회 많은 교회는요 신천지가 12%까지 침투해서 조용하게 엎드려가지고 새신자로부터 출발을 해서 있다가 누구에게나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를 뒤집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제 아무리 많은 것을 헌신해도 따라하십시다. 주님이 주인이시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피 흘려 세우신 지상교회를 친히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다스림 앞에 아멘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8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주의 교회를 섬길 때 겸손하게 섬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제 때 산정형 교회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일화는 우리 성도들도 많이 들어서 잘 아는 바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산정형 교회 담임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 그 교회 시무하시는 장로님은 조만식 장로님. 조만식 장로님은 지금도 우리 민족을 살린 민족의 지도자예요. 그런데 조만식 장로님께서 이런 예배 주일 손님을 만나고 국가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잠시 늦었어요. 이 조만식 장로님이 오산학교의 교장으로 있을 때 주기철 목사님은 그 학교 제자예요. 그런데 이 조 장로님이 주기철 목사님 제자를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모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가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서성 장로님이 예배 시간에 늦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조 장로님 그 자리 서서 예배 드리세요. 장로님은 꼼짝하지 않고 예배 마칠 때까지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칠 쯤에 대해서 조 장로님 앞에 나와서 회개 기도하세요. 이러니까 조 장로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첫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죄송합니다. 둘째로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 죄인을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많은 성도들이 저 조 장로님이 민족의 지도자요? 자기의 스승인데 주기철 목사님이 조금 늦었다고 예배 시간을 저럴 수 있나? 이제 큰일 났구나. 많은 성도들이 마음을 조아리고 있었는데 웬일입니까? 조 장로님이 얼마나 겸손 하셨던지.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 앞에 사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그냥 이렇게 부흥된 게 아닙니다. 이런 민족의 지도자 겸손하신 분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적인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오셨어요? 어떤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된 일은 아닌데 주일을 가만히 보니까 예배가 시작이 되고 문이 크로스가 됐는데 늦게 어떤 분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사연은 있었겠거니 그 다음 주일 또 지켜봤더니 그 다음 주 또 늦게 오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물었답니다. 집사님 오늘 예배 드리는데 조금 늦게 오셨죠? 예, 늦게 왔다는 거예요. 물었습니다. 왜 늦게 오셨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일주일 동안 직장 돈 번다고 바빠가지고 빨래를 못해서요. 빨래하다가 보니까 늦었사옵나이다. 그래요? 그럼 지난주는 왜 늘었습니까? 이랬더니 지난주는요 개추 갔다가 그래도 개추돈이라도 내고 온다고 늦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예배가 빨래보다 못한 예배, 개추보다 못한 하나님을 왜 섬기느냐고 꾸중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따라 하십시다. 예배에 생명을 걸자.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가 형식이 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탑정리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섬에 이자익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1900년 초반에 우리나라에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웠던지 또 일제치하에 또 통일된 다음에 얼마나 먹을 것이 없어 고통당했습니까? 요사이 먹을 것이 없어서 보릿고개가 있었단다 이러면 보릿고개 해발 몇 메다입니까? 이렇게 묻는데요. 야 그게 아니고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단다 이러면 왜 먹을 게 없습니까? 슈퍼마켓에 라면 사 먹으면 되지 이런데요. 젊은이들 이 보릿고개를 모르는 거예요. 이럴 때 이 자익 청년이 먹고 살기 위해서 가출을 했어요. 걷고 달리고 찾아간 곳이 어디냐? 저 전라북도 곡창지대 1위 김제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부잣집을 찾아갔는데 그 부잣집의 주인이 누구냐? 조덕삼이라는 부잣집에 찾아가서 두 손 두 발을 빌면서 먹여만 주신다면 무슨 종살이라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덕삼 부자는 저 경상남도 남해에서 찾아온 이 자익 청년을 보니까 얼굴은 잘생겼고 건장하고 건강하고 진실해 보이는데 먹을 것이 없어 집 나왔다니까 먹여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자기 집에 종으로 데려왔습니다. 얼마나 머슴살이를 잘하는지. 그런데 그 당시에 미국 남장로교의 최의덕 선교사님이 김제를 무대로 삼아서 선교 활동하실 때입니다. 복음이 그곳은 너무 일찍 들어가서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중에 서초, 서울 서초 이쪽은 기독교가 한 40%에서 45%까지 돼요. 그 다음에 기독교율이 가장 높은 데가 어디냐? 익산, 이리, 김제 이쪽입니다.
이쪽은 기독교가 약 38% 돼요. 일찍이 복음이 들어간 곳입니다. 그런데 이 최의덕 선교사님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누가 받았느냐? 저 경상남도에서 머슴 살기 위해서 먹기 살기 위해 먹고 살기 위해서 찾아온 이 자익 청년이 복음을 받게 됐어요. 이 복음을 받고 드디어는 자기가 머슴 살이라는 그 집에 조덕삼 주인까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부잣집의 조덕삼의 아들이 서당에 가서 글을 배우고 집에 와서 이제 다시 복습을 할 때 이자익 청년이 그 주인집 아들이 공부하는 곁에 서서 등을 두들겨주면서 종살이 하면서 어깨 넘어서 글을 배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연이 없습니다. 듣고 배우게 하신 이유가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최의덕 선교사님 활동 무대가 너무 넓어지다 보니까 이제 이 금산교회를 세우게 됐는데 이 최 선교사님이 그 주일날 여러 교회를 방문하다 보니 이 교회에 올 수가 없어 설교자를 세워야 되는데 누구를 세울까 고민 고민하고 찾다가 누구를 찾아 이자익 청년에게 설교를 맡겼어요. 설교를 맡겼는데 그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자기 집 주인이에요. 누가 제일 은혜 받느냐? 그 집의 주인이 가장 은혜 받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종이 앞에 설교하는데 양반 집 주인이 앉아 은혜 받을 수 있겠습니까? 되겠습니까?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얼마나 성령의 역사를 경험을 하고 기적이 나타나고 은혜가 역사가 그 교회에 나타나게 돼 교회가 막 부흥이 됐어요. 장로를 이제 선출하게 됩니다. 아니 장로를 선출하는데 이 선교사님이 꼭 두 분을 선출을 한 분을 선출하는데 두 분을 청거했어요. 두 분을 청거했는데 누구냐? 조덕삼 주인하고 그 집 주인의 종 이자익하고 두 사람을 추천했네. 이 난감한 거야. 그래서 투표를 했습니다. 누가 됐느냐? 이자익 종이 당선이 되고 그 집 주인이 떨어졌어. 교회가 그만 갑자기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을 어쩌면 좋지? 그런데 조덕삼 주인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도 정확하신 분입니다. 나보다 우리 집에 종살이하는 이 자익이 믿음이 더 좋고 주의 교회 장로로 꼭 맞는 일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조덕삼 주인도 두시지 않으시고 1년 후에 또 장로로 교회가 부흥이 또 세웠어. 그분이 또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조덕삼 주인이 자기보다 먼저 된 이자익 이 장로를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분을 우리 신학교에 보내자. 그래서 김제평야에서 어디까지 신학교 보내느냐? 평양까지 유학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유학비를 그 교회에서 다 부담을 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종이 신학을 마친 다음에 다시 그 종을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 위임 목사님으로 모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쓰셨느냐? 이 자익 청년이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교회가 불듯이 부흥이 되는데 그리해서 우리 한국교회 장로교회 100년 역사상 총회장을 한번 하기도 어렵습니다. 한번 하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한국 장로교 기독교 역사상 이자익이란 이 저 경상남도 남해 불쌍한 섬마을에 가난한 청년이 종살이 하다가 장로가 되고 신학교를 하고 목사가 되고 담임 목사가 되고 교회를 섬기다 부흥이 돼서 우리 한국 장로교회 최고의 책임자 영적인 책임자 총회장을 세 번이나 합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1908년 금상교회 장로로 선출된 이후에 그 교회가 부흥이 돼서 1924년 우리 장로교 13회 총회장이, 그리고 1947년, 1948년 33회, 34회, 33회는 대구 제1교회, 34회는 서울 세문안교회에서 총회를 하게 되는데 이분이 연거푸 세 번이나 총회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느냐? 돈 있는 사람? 잘난 사람? 언변 좋은 말 잘하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동이 친구와 다투었습니다. 다투고 난 다음에 돌아서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떠납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나는 너 안 만나. 이러고 사움박질을 하고 돌아서서 떠납니다. 이 목동이 길을 가는데 강을 건너야 되는데 옛날에 외나무 다리라는 게 있어요. 나무 하나를 두고 건너가는 다리 말입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 다리를 건너가려고 하는데 웬일입니까? 이쪽에서 자기 앞에 양이 한 마리 지나가요. 그런데 저쪽에서 또 양이 한 마리 또 옵니다. 이제 걱정이 생겼습니다. 야, 저 양이 중간에서 마주치면 이제 어떻게 하지? 한 마리는 분명히 빠지게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는데 약속이라도 한 듯이 이 양 쪽에서 다가오는 양 두 마리가, 한쪽 양이 무릎을 꿇으면서 이렇게 무릎을 꿇으니까 이쪽에서 또 오던 양이 신호를 보내면서 조용하게 두 다리를 건너더니 또 두 다리를 건너서 무사히 안전하게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이 목동 청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친구에게 다시 다가가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화해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분 있습니다. 이곳에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눈에 흙 들어갈 때까지 네하고 악수하나 봐.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따라하십시다. 원수까지, 원수까지 뭐해라? 사랑해라. 누구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 땅에 주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거룩한 사명 잘 감당하는 방법은 겸손한 방법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인내가 중요합니다. 인내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는 인내 없이 못 섬깁니다. 간계, 관계, 얼마나 간계하고 교활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은지 모릅니다. 또 참고 참고 참는 것이 신앙의 성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이 목회를 뭐 이렇게 열륜이 계시고 하시지만 저도 참 한 교회를 담임하면서 30년을 섬기다 보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참 스칠 때가 많습니다. 이것까지 참아야 되나? 내가 목사가 아니면 왜 저런 소리 들어? 내가 목사만 안 됐다면 저 인간에게 저렇게 소리 들을 이유가 없는데, 이런 생각이 스쳐갈 때 저는 원래 운동을 잘합니다. 우리 박 목사님도 운동 잘하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무슨 운동 잘하게 생겼어요? 숨쉬기 운동을 잘합니다. 그런데 제가 옛날에 태권도를 좀 했거든요. 태권도 사범도 하고 요새는 많이 굳었습니다만, 그래서 밤 손님 도둑도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밤에 저 혼자 있는데 도둑이 찾아온 거예요. 그 도둑은요 다 가져가도록 그러면 가만두는 것이 내가 사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깨워가지고 덤벼들게 하는 거예요. 덤벼드니까 이놈이 도망을 가더라니까요. 도망가는데 또 따라갔지. 따라가니까 2단 옆차기 하는 거예요. 그 나는 3단 옆차기 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안 되겠구나. 이래서 도망을 가다가 이 도둑이 강도가, 여러분 장독을 밟고 넘어가다가 장독이 퍽 깨졌네.
그래서 제가 뒤에 허리를 딱 잡았습니다. 잡았는데요. 강도는 민첩합니다. 호주머니 수술 메스 있잖아요. 이걸 언제 꺼냈는지 탁 쳤는데 저 이 손목이 날아갈 뻔했어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흔적이 아직까지 여기 남아있습니다. 그 잡았어요. 포성줄로 묶었습니다. 묶어놓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 잠시 당신들 방에도 한번 들어가보고 점검을 하라고 이러고 내 방에 들어가서 점검을 하고 나오니까 그 포성줄로 묶어놓으니까 좀 불쌍히 여겼던가 봐. 그래서 담배 한 배 달라고 하는데 담배를 줬어. 어떤 분이 줘가지고 담배를 피우다가 포성줄을 잘라가지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또 잡았지 내가. 그냥 두겠습니까 제가. 또 잡았는데 포성줄로 묶어놓고 그 다음에 파출소에 연락을 했는데 파출소에서 여러분 자전거나 오토바이 타면 한 3분 만에 오고 걸어와도 5분 만에 올 수 있는 거리인데도 2시간이 돼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이 되고 난 다음에 뭐 경찰 이럴 수 있냐 어떻게 이렇게 우리 치안을 담당할 수 있냐고 방송국에 전화했더니 뭐 방송국 3사 MBC, KBS, SBS 다 찾아와가지고 취재를 해가지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고 막 이렇게 해서 그때 제가 뉴스가 많이 나오고 얼굴이 많이 나와서 봤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그때 제가 남의 집에 새를 살았거든요. 새를 살았는데 주인이 큰일 났다는 거예요. 아니, 광도 봐도 잡았으면 좋은 일이 뭐가 큰일 나냐고. 아니, 당신은 새들어 사니까 새들어 살다가 도망, 뭐 다른데 또 가버리면 되지만 저 양반이 들어갔다가 또 나오면 우리 집에 복수하러 올 건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아, 그 말을 들으니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야, 이 일을 어쩌면 좋지? 진짜 내가 공연히 잡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후회가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보니까 우리 대구에서 멀지 않은 영천이라는 지역에 집도 살기 괜찮아요. 그 당시에 자기 동생이 경북대 철학과 2학년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가 23살인데 전과 7범이 별이 7개인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 학교에 가서 친구 그때는 수입했던 필통 뭐 이런 거 유명한 거 있잖아요. 평생 가지고 보고 싶은데 못 가지는 거. 이거 하나 훔쳐오고 이렇게 하다가 이게 버릇이 돼가지고 밤이 되면 그냥 막 못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도짓 하다가 7번 벼를 달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강도를 잡고 나니까 자그마치 17건이 해결이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 다음에 제가 이 영혼이 불쌍해서 그러면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제가 교도소까지 찾아갔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뭘 얘기했죠? 운동을 잘했다. 운동 잘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운동을 잘해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인 운동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인내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주먹 이 운동하는 사람은요 어디가 위험한 곳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요 위험한 곳은 절대 손대지 않습니다. 손을 대도 표가 안 나는 곳에 손을 대요. 그래서 참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제가 서부교회 부임을 하고 난 다음에 사택이 교회 바로 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 사택이 교회 바로 앞에 있다는 걸 알고 구걸하거나 얻으러 오거나 교도소에서 나온 사람은 꼭 목사 집을 찾아옵니다. 사무실에 가서 얻을 만큼 얻고 수입을 할 만큼 하고 난 다음에는 목사인데 가야 한 보따리 얻는다. 목사는 사양 안 한다.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성탄절 가까워 왔는데 술이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때로는 기도회 하고 소리 지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찬송 소리 크다고 내 잠 못 잔다고 와서 예배를 방해하고 이 인간을 그냥 두면 이 인간도 인간이 안 되겠고 교회도 피해가 있겠다 생각이 돼서 제가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 눈만 나오는 모자 있잖아요. 뒤집어 쓰고 운동할 때 여러분 끼는 장갑이 있어요. 손가락만 나오는 장갑. 딱 끼고 그때 교회 앞에 있었기 때문에 훈련된 진돗개가 있었습니다. 제가 진돗개를 딱 데리고 그렇다고 목사가 뭐 거기서 구타를 하겠어요? 사원박질 하겠어요? 이제 이 외형적으로 이제 한번 이제 힘을 주고 가는 거예요. 따라오라고.
그러다가 맥살 잡으면 다른 사람 보기에 또 이상하니까 허리띠를 딱 잡았어요.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은 허리띠를 딱 잡아보면 아이고 이 사람에게는 덤비면 안 되겠다 다 압니다. 그래서 제가 허리띠를 딱 잡고 교회 마당에 벤치에 앉혔어요. 그 추운 겨울에 4시간 동안에 꼼짝 못 하고 술이 깰 정도 되고 가겠다는 거예요. 앉아. 못 가. 순종하고 아멘하기 전까지는 내가 안 놔줘. 그러면서 제가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도 예수는 영접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이 일 후에부터는 아직까지 그 친구 흔적 없이 교회 찾아 안 옵니다. 저는 그래 도망가거나 다른데 이사간 줄 알았어. 아직 우리 교회 옆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지나가다 오다 보면 저보고 아이고 형님 잘 지납니까?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목사도 때로는 참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힘드는지. 지난주일에 제가 우리 교회 설교하면서 목사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어. 목사 좀 긍휼히 여길 줄 알아.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강단에서 설교할 때는 화려해 보이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거죠. 설교 한번 하고 나면 이렇다 저렇다 잘했다 못했다 맞다 틀렸다. 얼마나 열어납니까? 천이면 천, 백이면 백. 여러분 그런 소리 들으면 못 견뎌요. 뿐입니까? 목사는요 정말 친구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디 가서 내 마음에 있는 얘기를 털어놓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이게 카드라 방송이 되고 부풀어져가지고 눈덩이가 돼가지고 굴러다니기 때문에 여러분, 뭐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우리 목사님을 좀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예. 우리 박 목사님도 제가 이번 집회에 처음 만났지만은 소문은 듣잖아요. 한국 교회는 참 손바닥 아니에요. 어디에서 목회를 해도 뭐 이민 목회 어디 해도 다 소식을 서로가 접하고 듣습니다. 우리 목사님 특징이 뭐냐? 가는 데마다 카드를 제일 먼저 낸대요. 좋은 일이에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요. 우리 교회도 제가 뭐 교회는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목사를 잘 대접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성도들 다 대접 못하잖아요. 어떤 의의도 합니까? 그래서 1년에 한 번 아니면 두 번은 전 교인에게 제가 100만 원, 200만 원 들여서 떡국을 제공을 해요. 그러면 성도들이 다 대접을 받고 감사하다 그러는데 때로는 뭐 교인이나 주변에 이렇게 함께 가서 식사를 하고 제가 카드를 냅니다. 내면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 이제 그 식사는 이 장로님이 우리 목사님이 대접합니다. 그렇게 광고를 해요. 해놓고 저가 또 내라는 소린 줄 알고 저가 내야지 어떻게 합니까? 내지요? 내고 나면 이 장로님이 나중에 뒤로 아이고 목사님이 어디에 그러실 수 있습니까? 생활비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어떻게 생활합니까? 자녀 유학 보내고 얼마나 서임세가 많고 가는 곳마다 구제하고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뒤로 목사님 이게 복 받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목사는요, 밥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따라 하십시다. 목사는 성도의 사랑을 먹고 산다. 믿습니까? 목사는 밥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의 사랑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세운 교회, 이렇게 인내할 수 있는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일부 예배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욥이 어떻게 잿더미와 10남매 자식 다 잃고 많은 재산 불타고 도적맞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인내, 인내. 어디까지 인내했습니까? 그의 부인이 백발이 되도록 해로 하겠다고 굳게 약속한 부인이 남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손가락질하면서 그래도 당신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 욕하고 저주하고 자살해 죽어버립시다. 이렇게 다구쳐대는 아내를 향해서 여보 여보 그럴 수 없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지어다 하고 여비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어떤 이유로도 하나님이 내 생명 불러갈 때까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굳게 약속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입으로 뭘 튀어나오거든 한숨을 한번 쉬시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이를 깨물고 한 번만 호흡을 하고 나면 여러분 감정이 바뀝니다. 내가 상대방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튀어나오던 것을 여러분 한 번 큰 호흡을 하시고 심호흡 한번 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이렇게 하면 건강이, 여러분 건강에 문제 있는 사람은 호흡이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호흡만 잘해도, 여기도 의사 계시겠지만 호흡만 잘해도요 건강을 회복할 수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정이 격하고 막 입에서 튀어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올 때 하거든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시고 나면 생각이 다 바뀝니다. 달라져요. 이게 신앙의 인내입니다. 인내 중에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욥이 주신 자도 하나님, 거두고 가신 이도 하나님인데 내가 왜 하나님을 원망해? 그래서 하나님 원망 안 했어요. 사탄은요 우리 육신 이거 노리지 않습니다. 육신 죽으면 불타면 여러분 한 줌의 흙도 안 됩니다. 사탄 이거 원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입술을 원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찬양했지? 그래 그 입술로 하나님 원망 한번 해봐. 교회를 원망하고 불평해봐. 목사님 한번 원망하고 불평해봐.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원망하고 불평해봐. 내 집안 원망 불평해봐라는 거예요. 여기에 말려들면 안 돼요. 성도 여러분 인내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해 보면 마리아가 주님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해서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는 성경도 있고 머리에 부었다는 성경도 있는데 이게 잘못된 게 아닌가? 아닙니다. 발에 부었다는 말은 머리부터 발까지 다 붓기 때문에 머리 부었다 발이 부었다 할 거 없이 발에 부었다 하면 머리부터 시작하는 거다 이런 의미고, 그리고 머리 부었다는 것은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틀린 장소가 아닙니다. 동일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향유를 부어 예수님께 씻어드리는 모습을 보고 가룟유다가 뭐라 말했습니까? 아이고 300데나리온? 내 1년 동안 버는 재산인데 저걸 저렇게 허비하다니. 여러분 교회는요, 저희 교회는 1년에 두 차례 전도주의를 합니다. 전도주의를 하면 우리 교회도 예산이 많이 투자되지만은 성도 개인이 얼마나 투자하시는 분이 있어요.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허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경영 방법은요, 100만 원을 투자했으면 하다 못해 10만 원 아니면 만 원이라도 그 사람이 수입을 거두어들여야 경영의 원리에 맞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1000만 원을 투자해도 흔적 없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보이지,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살아있는 생명은 씨앗이 납니다. 믿습니까? 살아있는 씨앗은 3일 만에 나는 씨앗이 있고 3주 만에 나는 씨앗이 있고 3개월 만에 삭이 나는 씨앗이 있고 3년 만에 나는 삼삼 씨앗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리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복음은 살아있는 씨앗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복음 뿌려놓고 아이고 안 왔네. 여러분 이건 사탄이 하는 소리예요. 작년에 해도 안 되더라. 이건 사탄이 좋아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놓으면 그것은 열매를 맺습니다. 때가 되면 열매를 맺어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5명의 자기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평생을 기도했는데 3명이 예수를 믿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유명한 신학자가 아무리 전도해도 두 사람 친구는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사람이 능력이 없는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두 사람이 남았는데 이 한 사람은 자기 사랑하는 친구가 죽는 죽음의 모습을 보고, 저도 우리 성도들 임종을 많이 지켜보는데요, 예수님이 영접받는 이 죽음, 천군 천사가 지켜주는 이 죽음은요 정말 평화롭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옥 가는 사람 죽음 지켜보세요. 얼굴이 시커머락 뿌르락 푸르락, 얼마나 두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 친구 하나가, 둘이 남았던 친구 중에 하나가 마지막 친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 평화로운 모습을 보고, 이야, 죽을 때나도 저렇게 죽어야 되겠구나. 죽는 순간에 그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 남았지요? 남은 이 사람이 예수 안 믿을 것 같습니까?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친구가 죽고 네 사람이 예수 믿는 모습을 보고 그들의 열매를 보고 마지막 남은 사람은
10년 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겠더란 말이죠. 할렐루야. 복음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는 것.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국교회 여러분, 우리가 인내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중에도 뭐 한국 뉴스를 많이 듣잖아요. 뭐 최근에 뭐 저도 목사기 때문에 부끄럽습니다만, 목사가 자기 아이 얼마나 어떻게 뭐 학대를 했는지 모르지만 어린 아이를 죽여가지고 뭐 1년 동안 뭐 어떻게 하고 말이죠. 그런데 또 믿는 성도들 중에 그런 경우도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 국무총리 되는 황교안 총리, 이분이 아주 저하고 가깝게 이렇게 뭐 지나고 있는데, 대구의 고검장, 부산 고검장 하고 난 다음에 참 검찰총장 하고 싶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청와대에 들어가서 이명박 대통령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보니까 그때는 분위기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오묘하십니다. 안 되는 것도 복입니다. 여기 알면 못 하시죠? 예? 안 되는 것도 복이라니까. 제가 지금 지나고 보면 이분이 그때 이명박 정권 말기에 검찰총장이 됐으면요, 6개월 만에 내려와야 됐어요. 임기도 다 못 채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해 두시라니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이분이 법무부 장관이 됐잖아요. 법무부 장관이 되고 통진당을 해산할 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분이 자료를 얼마나 터득하고 읽었느냐. 6톤 트럭 10대분을 읽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00명이 넘는 전문 변호사들을 다 뿌리치고 이분이 성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분을 국무총리 자리로 앉히기 위해서 그렇게 보호해 두시던 거예요. 따라 하십시다. 안 되는 것도 복이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복인 줄 압니까?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가 도마를 가지고 칼질을 하는데 뚝딱뚝딱뚝딱 얼마나 예쁘게 예술같이 보이는지 멋있게 보이는지, 엄마 그거 날 좀 줘봐, 날 좀 줘봐, 내가 한번 해볼게. 물어봅니다. 여기 어머니들이 그 어린아이에게 칼 주겠어 안 주겠어요? 안 주는 거예요. 주는 게 화가 되는 거예요. 안 줍니다. 언제 줍니까? 시집 가서 네가 이제 해. 네 남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해. 그러면 도마를 주고 칼을 주면서 네가 요리 잘하는 가정주부가 돼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가 갖추어지면 때가 되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향유를 부을 때, 여러분 가룟 유다가 300대는 왜 허비하느냐? 교회는 절대로 허비란 일 없다 이 말이죠. 복음을 위해 심으십시오. 뿌리십시오. 그 열매는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 사이 같으면 이 사건이 어떻게 돼서 예수라는 사람이 저럴 수 있냐? 인터넷 통해가지고 카페 통해서 신문 통해서 시민단체 통해가지고 뭐 야단 법석을 뜨고 예수가 300대나리오 1년 되는 돈을 가지고 허비했단다! 가룟 유다 말을 듣고 말이죠. 대문짝만하게 요란을 떨었을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인터넷 악플을 달면 안 돼요. 선플을 다세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할렐루야. 내 자식을 여러분들 안 되는 것 같아도 너는 안 되는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잘 될 거야.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선포한 대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님이 신학교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졸업을 할 때 찍은 사진이 있잖아요. 이 사진을 이렇게 어머님이 보시더니, 야야, 요 중간에 알록달록하게 입고 이제 사공모자 쓰고 뭐 박사 학위 뭐 이런 교수들이 제일 앞에 앉잖아요. 요 사람이 누구?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총장입니다. 그래, 야야, 나도 네 그 자리에 앉도록 해 기도하고 있대 하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냥 엄마가 보기 좋다고 그 얘기하겠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 눈물의 기도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축복하세요. 그때는 아이고, 감히 내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나? 저는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머니 기도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어릴 때 저는 저 두메산골 오후 4시만 되면 해가 져가지고 흠흠해 오는 동네입니다. 저 비행기가 지나가는 것 보고 하나님 나도 저 비행기 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철없는 초등학교 어린 학생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기도 결단코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신앙생활 주의 교회에 충성하세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올바로 섬기는 비결이 뭐냐? 마음이 넓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마음이 너무 옹졸하면 안 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3절 말씀에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따라하십시다. 마음을 넓히라. 우리 성도들은 마음이 바다같이 좀 넓어야 돼요. 그만 옆에서 누가 한 소리 하면 그만 이 한 소리 때문에 못 살아. 가만 못 참아. 이러면 안 돼요. 아, 그래 그거니. 중국의 세옹지마 얘기를 아시잖아요. 세옹지마 가정에 말을 훈련시키다가 말을 그만 잊어버렸어요. 이제 그 말이 미천 여러분 살림 재산 1호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큰일 났다. 이 재산 1호가 없어졌으니까 어떻게 하냐. 세옹이는 이렇게 말. 아유, 있어봐야지. 그것 때문에 실망 안 한 거예요. 기다려봤는데 웬일입니까? 도망갔던 앞말이, 아니, 순말 하나 데리고 왔네. 이야, 경사났다, 경사나! 그런데 이 세옹이는 그래도 흔들리지 않아. 있어봐야 알아. 뭐 그렇다고 교만함도 안 하고, 하나 더 왔다고 여러분 자랑하지도 않고, 그런데 그 집에 아들이 새로 들은 말을 훈련시키겠다고 열심히 훈련시키다가 말에서 떨어져 두 다리, 한 다리가 뚝 부러졌네.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 아들 불쌍한 아들 귀한 아들 어떻게 하지? 이 다리 불구자 어떻게 하지? 그래도 이 세홍이는 실망하지 않아. 있어봐야 알아. 여러분, 중국에 한나라와 진나라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났는데 남자라는 남자는 다 데리고 군대 가는데 누가 남았어요? 한쪽 다리 부러진 아들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에게 여러분 아들이 없으니까 다 군에 가서 다 전사하니까 이 동네 좋은 교수들이 서로 시집 오겠다고 말이죠. 할렐루야. 뭐 이런 얘기 여러분 못 들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넓은 마음 너무 뭐 하나 얻었다고 교만하고 뽐주고 자랑하고 힘주고 목에 기부수하면 안 돼요. 넓은 마음으로 또 뭐 문제 하나 생겼다고 막 하늘이 무너지듯이 지금 세상이 끝난 듯이 이방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하늘 쳐다보고 땅을 치며 통곡하면서 조상 탓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모님 원망하고 탓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안 돼요. 그렇거니. 참 여러분은 미국에 이민 생활하시면서 많이 경험하시겠지만 우리나라는요 참 문제가 사건 사고 하나만 생기면 모든 게 뭐 나라가 뒤집어지듯이 여기 집중해버려.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미국은 사건이 생겨도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넓은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 일 후에 어떻게 전개해야 될지 내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 너무너무 부러워요. 여러분 정말 우리 성도들은 넓은 마음으로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 주님 세운 교회 성도들은 왠지 마음이 넓더라. 바다같이 넓더라. 아멘할 때까지. 다시 한번 주님이 세운 교회 성도들은 마음이 넓더라. 할렐루야. 그렇게 소문이 나야 되는 거예요. 뭐 조그마한 거 하나 생겼다고
그만 바들바들 떨고 세상이 무너진 그러시면 안 되고, 다른 사람 없는 건 내가 가졌다고 여러분 너무 뽐낼 거 없습니다. 잘난 사람 있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 있습니까? 돈을 많이 가지신 분 있습니까? 축복입니까? 기억하세요. 축복이기 전에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건강하게 하셨습니까? 내 건강하다, 내 같이 건강한 사람 나와봐, 그래서 건강 주셨어요? 아닙니다. 건강 가지고 나보다 건강 약한 사람 도우라고 사명 주신 거예요. 물질 축복 받으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물질 나는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이 물질 가지고 주의 나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서라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데 서라고 주신 거예요. 이것이 사명입니다. 이런 넓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임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45장 8절 말씀해 보면, 요셉은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을 도리어 뭐라고 말합니까? 형이요, 형님들이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왜 두려워합니까? 당신들이 앞서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습니다. 이야, 어쩌면 마음이 이렇게 넓을 수 있을까? 어쩌면 이렇게 마음이 넓을 수 있냐 말이죠. 아마 저 같으면 형님들 만나기만 해봐라, 때만 와봐라, 두고 보자, 이러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회개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하나님, 어쩌면 요셉의 마음이 이렇게도 이렇게 바다같이 넓습니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형님들이 나를 팔아먹고 나를 미워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을 앞서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신앙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성도는 이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제100편 2절 말씀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섬길 때 여러분 어떻게 섬깁니까? 기쁨으로 섬기세요. 자, 우리 찬송하면 부릅니다 하고 한 번 더 부릅시다 이러면, 아이고 또 한 번 더 부르나. 자, 다 같이 두 손 넣으시고 박수 시작 이러면, 아이고 또 박수하나. 이미 할 바에는 기쁨으로 하시라니까. 이미 아멘 할 바에는 크게 하시라니까. 이미 아멘 할 바에는 빨리 하시라니까요. 이미 아멘 할 바에는 많이 하시라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대구서 올 때 금덩어리 하나 가져왔습니다. 예배 마치고 누구든지 가져가서 이러면 모르게 내도 저 뒤에서 마치고 나면 제일 먼저 가져갈 거예요. 이 금덩이 있으나 없으나 여러분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삽니다. 감히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오는 것, 영적인 일에 그렇게 달려 나오고 기쁨으로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성도예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자. 서로 인사하고 미소 짓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세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넓은 마음 여러분의 마음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해할 줄 아는 마음. 여러분 중에 뉴스를 들으면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 장관이 국회의원이 저럴 수 있어? 저게 왜 무슨 저런 사람이야?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안 돼요. 말하기 쉽다고 내가 남의 말을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고 난 다음에, 야, 내가 만약에 경우에 저 자리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넓은 마음, 이해하는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 입장은 더 가.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이 35분인데 뭐 요 사이는 뭐 이제 저보다 나이 젊고 동생 같은 뭐 이런 장로님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30년 전에 부임했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새파랗잖아요. 30년 전에 얼마나 새파랗겠어요. 그때 장로님들 할아버지 같은 장로님, 아버지 같은 장로님이었어요. 당회 안건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 가지고 들어가면 분명히 이 장로님이 이 일을 걸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갈 때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평일에 이 기도하고 준비한 안건을 가지고 당회실에 들어갑니다. 이 목양실, 이 목사실은 따로 있고 또 당회실은 따로 있거든요. 이 당회실에 들어가면 제가 늘 들어가면 우리 장로님들 제가 참 존경하는 것은 제가 어릴 때 참 이렇게 부임을 했지만 제가 당회실에 딱 들어가면 앉아있던 장로님 100% 다 잃었습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이거. 본교회 당회장 들어왔다고. 본교회 장로가 당회장을 높이고 존경 안 하면 누가 하느냐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평일에 당회실에 제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어디 자리에 앉느냐? 당회장실에 안 앉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장로님의 생각이 내하고 다를 수 있겠다 싶은 그 장로님 자리에 앉습니다. 앉으면요, 제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매주일 드나드는 당회실인데 내가 가면 당회장실에 딱 앉아서 보던 당회실하고 그 장로님이 앉는 자리에 앉아서 당회실을 보니까 전혀 다른 당회실 같은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야, 앉는 자리에 따라서 보는 게 이렇게 달라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그 장로님의 입장에서 이 안건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로 가져가면요, 다른 장로님이 가만히 계셔도 그 장로님이 아이고 목사님 기도하고 오실 것 같은데 동의합니다. 옆에서 제창합니다. 그러면 가부 못 섭니다. 가하면 예하세요. 왜? 예가 없으시오. 가하면 예하세요. 예. 이렇게 되더라니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이해하시라니까.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냐고 묻는다면 이해라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같은 것 같은데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비결, 특별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섬기십시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 인내하세요. 인내가 첫째, 둘째, 셋째. 마르틴 루터 제자들이 신앙생활의 첫째가 뭡니까? 인내. 둘째는 뭡니까? 인내. 셋째는 뭡니까? 인내. 참고 참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악한 마귀 사탄, 여러분 우는 사자같이 덤벼들고 삼킬 자를 찾고 있어도 인내하는 자는 사탄 마귀가 이기지를 못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영들을 이기는 방법은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자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넓은 마음, 이해하는 마음, 교회 신앙생활. 내가 장로님 같으면 어땠겠는가? 내가 목사님 같으면 어땠겠는가? 내가 아무개 같으면 어땠겠는가? 서로 이해하시면서 이렇게 승리하는 삶을 사시고 대구에 우리 이 미국 토렌서 주님 세운 교회가 소식이 왕래될 수 있는 축복의 교회, 축복의 목사님, 축복의 성도 다 되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